세포 키우기. 노스 아메리카 32,000명, 3만 명이 이 게임을 즐기고 있어. 와, 대단하다 진짜. 요 게임도 간단한 게임이죠. 요거 세포, 제 작은 세포를 이 조그만 세포들을 먹으면서 점점점점 커져갔는데요. 이게 더 큰 세포는 작은 세포를 먹을 수가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큰 세포들을 피해 다녀야 돼요. 와, 역시 미국. 야, 이거 북미권에서 이게 굉장히 인기구나. 저기지. 거기다 소년들이 먹을 수가 있기 때문에 조심해서. 북미 서버를 또 이게 점령하기 위해서는 캐나다 사람들도 있고요. 자, 요거 요런 조그만 것들이 이제 잡아먹을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여러가지 액션들을 할 수 있어요. 예를 들어서 스페이스바를 누르면 이렇게 분리를 시켜서 도망간다던가, 아니면 이 스피드를 이용해서 다른 사람을 잡아먹을 수도 있겠죠. 그리고 또 하나는 W를 누르면 다른 사람한테 나의 세포를 나눠줄 수가 있어요. 그렇게 저렇게 비스무리한 세포끼리는 같이 못 먹습니다. 그리고 이 두 개를 합치려면 우와, 저거 엄청 크다 저거. 저게 뭐지? 젤리라는 사람인 것 같은데? 조심. 여기 함정이 없냐, 근데? 여기 함정이 없어요, 왜? 이거 큰형님 잠시만. 선생님. 죄송합니다. 요게 이제 함정이죠. 이거보다 큰 놈들은 요거랑 닿으면 분리됩니다. 하지만 작을 때는 요 안에 숨을 수가 있죠. 요 안에 숨을 수가 있어요. 이렇게 딱 있다가. 단추. 단추 어서와요. 조심. 야, 이런 데 숨어 있어. 이렇게 항상 이런 데 숨어 있어줘야 돼. 조심해서. 이러면 이제 우리를 못 먹죠. 우리를 먹으려고 했다가는, 먹혔다, 지금 단추가. 항상 조심했어야지. 여기 엄청 크신 분들이 있는데, 이 형님들이 지금, 지금 돌아다니고 있는데, 지금 우리가 어디를 먹습니까? 저거 자메이카, 좀 만만해요. 괜찮습니다, 자메이카. 조심. 이런 건 괜찮습니다. 꿀벌 조심해야 돼. 꿀벌이랑 저건 뭐야? 여우 아니야? 여우야, 늑대야. 세포, 이런 거 잡아먹어. 이렇게 하면 죽는 모드입니다. 자신의 크기에 이제 그래프를 볼 수가 있죠? 이런 식으로 한다는 거 제가 알려드리기 위해서 잠시 해봤습니다. 자, 이제 제대로 갈게요. 자, 갑시다. 소두소환님. 좋아요. 날 먹으면 안 되지. 지금 우리 한국 사람들끼리 지금 힘을 합쳐서 지금 모자랄 판에 지금 한국 사람들끼리 너 이러면 어떡합니까, 지금? 친일파가 괜히 있어, 친일파가? 아유, 한국 사람들에게 힘을 합쳐야 되지, 지금, 지금 이렇게, 조심히. 네. 자, 조심해봅시다. 잠시만요. 미국 선생님들이 지금 굉장히 거대한 걸 좋아하시는데, 이분들이 이거 한국만 만들고 이렇게 뻥뻥 큰 거 좋아하셔가지고. 이거 서버가 저절로 갈리기 때문에, 또 세포 키우기 게임입니다. 잠깐 숨어주고. 작을수록 스피드가 더 빠르기 때문에 그렇게 쉽게 잡기 힘들어요. 맛있는 게. 날 보호해요. 뒤에서 이 맨이라는 사람이 자꾸 날 찾아오고, 이 맨이라는 미국인이 자꾸 날 따라오고 있는데 지금 저러다가 큰 거 다치죠. 제가 물론 분리해서 날 먹을 수도 있겠지만 지금 분리하면 나보다 작아지기 때문에 함부로 먹기 힘듭니다. 자, 이렇게 조심조심 이렇게 끌어갑니다. 그렇지. 형님. 형님이 나한테 저렇게 도움을 주셨어. 형님. 형님이 먹혔다고. 야, 형님이 어떻게 된 거야? 형님의 파워가 저거밖에 안 됐습니까? 와, 진짜 너무하시네. 아니, 저 때문에 나한테 왔어. 저 밑에 저 산타 할아버지 같은 사람들도 있다. 조심해서 달려가야 됩니다. 항상 이거 은밀하게 까딱 잘못하다가 하기 때문에. 우주전쟁인데? 네, 북미 서버예요. 노스 아메리카. 죄송합니다. 지금 우측에 보이는 저 리더보드가 이제 크기의 순위예요. 1위가 이제 언네임드 셀, 졸음뜻이죠? 이름 안 정했다는 거죠. 여기에 또 우리가 이름을 올린다면 그야말로 또 이게 국위선양 아니겠습니까? 북미 서버에서 3만 명이나 하고 있는 북미 서버에서, 물론 이 서버가 국위에서도 많이 갈리지만 이 중에서 또 이게 또 12번 하게 되면 또 이게 올림픽 법원가는 그런 또 명예를 또 얻게 되죠.
렉 걸린다고요? 어우 날 줄려고 그런건가? 아 저분 한국분이구나. 옷이라고 쓰려했네. 일단 이럴 때는 쥐 죽은 듯이 살아야 돼. 자신의 힘이 부족할 때는 저 온님 고맙습니다. 야 온님이요. 온님이 이렇게 날 같이 합쳐가지고 이렇게 힘을 합치면 또 우리가 저 코리아 타운을 만듭시다. 이쪽 옆에다가 일단 코리아 타운을 만들어서 여우. 여우를 조심해야 돼요. 그렇지. 끝났어. 코리아타운으로 갑시다. 코리아타운. 야 오바마 써. 오바마 써서 나타났다. 오바마 대통령이 지금 저기서 오바마 대통령이 오바마 대통령 구경하다가 지금 아까 이런 얘기를 해주려고 그랬어요. 아무리 오바마 대통령이라도 이 온라인에서는 평등합니다. 그렇게 아무리 이제 이게 아무리 그가 모든 걸 가졌었어도 이 세포 키우기 게임의 크기는 가질 수가 없죠. 이거는 이제 분명히 실력순이니까 실력과 이제 정치, 이 게임에서의 정치를 정말 알 수 있습니다. 정치질을 잘해야지만 조심해요. 여자수가 살려줘. 이거 만만해. 서로 못 잡아먹어. 이 정도는 못 가지고 못 잡아먹어요. 지금 보면 이거 맞춰서 빠르게요. 한치 형님 좀 지켜주세요. 사랑해 조심. 좋아요. 우리 코리아타운. 조심해. 저기 밑에 조심하세요. 저 지금 난리 났어. 잠깐만요. 지금 여기 잠깐 숨자. 여기 살아남기 힘들겠는데? 어떻게 저만큼 키우셨지? 서버가 북미 서버입니다. 북미 서버. 일단 작은 거 먹으면서 하이에나처럼 이 떨어진 쓰레기들을 주워 먹으면서 일단은 지금은 버텨야 될 때입니다. 지금 버텨야 될 때예요. 이 안에서도 이게 먹고 먹히는 관계죠. 저는 쓰레기들을 주워 먹어서 비굴하지만 구석탱이에서 여기 끝이 있거든요. 이거 구석탱이. 구석탱이는 이제 이렇게 붙이고 나한테 같이 이제 살아나봅시다. 한번 분리되면 30초 정도 후에 합체할 수 있어요. 근데 모든 게 다 합체되는 건 아니고 한 두 개 정도까지 합체할 수 있습니다. 저 뭐야? 일본인인가? 아 저기 깜짝 놀랐겠지. 깜짝 놀랐겠지. 저 밑에 가면서 너의 목숨도 여기까지구나. 너희들은 다 나의. 야 이걸 내가 다 먹어. 내가 다 먹는다면 어떨까? 그렇지. 좋았어. 야 이게 바로 일반 역전 아닙니까? 야 됐어요. 지금 우리 코리아타운 내가 지켜줄게요. 야 우리 여러분들 내가 지켜줄게. 걱정 마세요. 이 뒤에서 쓰레기들을 주워 먹으면서 살아남으세요. 지금은 쓰레기들을 주워 먹으면서 살아남더라도 우리가 곧 잠시 후에 이 북미 서버를 점령할 수 있습니다. 일단 내가 지켜줄 테니까 뒤에서 버티세요. 이쪽 시끄러 이거 야 이쪽 시끄 닭대가리가 어디 너 아까 나 한번 잡아먹은 적이 있었지. 너 일로 와. 딱 기다려. 자 우리 이게 바로 한인 파워야. 한인을 거들면 어떻게 되죠? 저 합친다. 야 도망가. 내려가. 아야 합쳤다. 야 다시 분리됐다. 이건 이 정도면 내가 먹을 수 있다. 해동 성공. 나한테 합쳐. 아니야. 도망가세요. 이쪽 시끄리 가 자식아. 어디서 이게 감히 한국 사람들을 괴롭혀. 이게 코리아 마피아를 지금 보여줘야지. 이제 코리아 마피아를 온다. 오로나민 씨도 저기 있고요. 자 이제 쫓겨나가는 거 보이시죠? 이제 보이십니까? 이미 쫓겨나가는 걸 슬슬 쫓겨나가고 있고. 자 어하! 야 골 좋다 여러분. 골 좋아. 야 나 단순에 4위까지 대도서관 여러분들 드디어 여러분 4위에 제 이름이 형님. 이탈리아 마피아 온다 지금. 이탈리아 마피아. 우리 저분의 눈에 띄어서는 안 돼. 저 보라색 분 눈에 띄어서는 안 돼. 지금은 아직 잠시 도망가야 되고요. 우리가 3위까지는 가줘야. 내가 5위로 내려갔네. 우리가 3위까지는 가줘야 동메달까지는 따야 되는데. 네.
엄청 크셨죠? 여러분들이 정말 도와주신 덕분에 북미 서버를 점령하나요? 우리가 중국 서버는 몇 번 점령했었는데 북미 서버는 아직까지 한 번 점령 못했죠. 약간 렉이 걸려서 저 형님이 슬슬 다가오시는 게 심상치가 않으네. 저 형님이 자꾸 저렇게 슬슬 이쪽 코리안 타운 쪽으로 오실까? 받는 거 아니야? 받는 거 아니야? 간다니? 저 형님이 날 부셨나? 뿌리 같아. 먹자! 먹으러 가자! 야 이 자식아! 여기 달려라! 야 이거 여러분 조그만 거 이거 밑에 거 먹어. 밑에 거 먹으면 돼. 저거 먹을 수 있어. 저거 먹는 즉시 내가 커지면서 이놈이랑 같이 거의 비슷비슷해질 수. 그렇지 먹는다! 먹는다! 알았지 먹었고! 먹고 이것도 옆에 거 먹는다! 옆에 거 먹어 옆에 거! 그리고 젤리 알았지 먹었어! 간다! 1위입니다 여러분들! 금메달! 금메달이에요! 아니 불리한데 불리하면 큰일 납니다. 저 불리하면 오른쪽이 먹혀요. 야 이거 쫓아내 야 이 자식아 너 일로와 일로와 알았지! 후후! 야, 와 해놨습니다. 와 우리 한국이 해놨어요. 자 이제 다 갑시다. 이제 가 중앙으로 진출해. 우리 한국인들 중앙으로 진출합시다. 자 공익이 포스를 20번이나 혼자 다 해. 공익이 포스를 20. 이거 다 작아. 조심. 나한테 먹히지 않게 조심하세요. 자, 여기가 중앙인가? 야 이곳이 중앙인가? 모든 것이 다 작아 보이는구나. 이것이 바로 상대선 이론인가? 미국인들을 지금 쫓아내야지. 저 어딨어? 게임이름은 세포 키우기 게임입니다. 조심. 저거 뭐야? 하스탈라 비스타. 저 욕 아닙니까? 저 터미네이터 2에 나오는 건데? 아스타라 비스타, 베이비, 그거인데? 저거 잡아야겠어. 넌 나의 목표. 이거 쫓겨나가는 거 보세요. 슬슬 쫓겨나가고 있죠. 한국인으로 급여. 자, 저쪽도 위에 컨트롤 플러스 W는 패스터. 저 한국 사람인가? 커지니까 겁만 안 나가죠. 스피드가 많이 들어져요. 야, 아까까지 내가 저 곰탱이 보면서 주먹 내렸는데 이거 뭐야? 밑에 이거 뭐야? 일로와. 이리와 너 뭐야? 이리와 외국인. 이거 좀 먹어줘야 되는데 이거. 이거 봐라. 점점 이게 세력을 3이네 저거. 3등이 세력을 점점 넓히고 있어요. 2위는 어디 있는 거지? 이거 내가 먹어줘야 되는데 이거. 이거 지금 분리된 상태구나. 지금 분리된 상태이기 때문에 분열하면 먹을 수 있을까요? 아니야 이거 잘못해서 만약에 분열했다가 내가 먹혀버리면 끝장나는데. 분열했다가 먹혀버리면 내가 끝장나기 때문에 이렇게 대각선으로 추적하면 됩니다. 살짝 아래쪽으로 우측으로 몰아요. 우측으로 몰아요. 끝이죠? 이거 끝이야. 더 이상 못 내려가는 거야. 너 안녕. 너 그냥 조용히 죽음을 기다리는구나. 조용히 죽음을 기다리고 있어. 더 이상 안 되겠다는 듯이 조용히 죽음을 기다리는 그였습니다. 와우! 야우! 엄청 큽니다. 대박이에요. 밑에 도마뱀 뭡니까? 저 도마뱀, 저 북미 감성인데? 욕하고 있을 것 같아요. 와, 화면이 가득 찼어요. 어마어마한 크기입니다. 저 도마뱀 도망간다, 저거. 아, 2등이 누구지? 2등 어딨지? 2등이랑 나의 크기를 좀 비교해보고 싶은데. 2등을 좀 찾아야 되는데. 2등이 있는 쪽을 아는 위성분은 우리 꿀벌 아시죠? 꿀벌은 서로 위치를 파악할 때 춤으로 위치를 파악합니다. 그 아시는 분은 그 이 무한대표시로 이제 춤을 춰주시면 제가 아 그쪽 분의 2위가 있구나 이렇게 알 수 있게. 자 이 꿀벌의 춤으로 저한테 위치를 알려주시면 제가 그쪽 방향을 향해서 진출하겠습니다. 내가 아무래도 항공모함이다 보니까 한번 움직이기가 힘들어. 야 이거 진짜 우주전쟁 같다. 아 이쪽으로. 조심. 한국인끼리 풀어 먹을 수 없지. 조심해서. 대도 ATL 조심해야 된다. 어딨지? 2등이 어디 있는 거야? 2등이 어딘가에서 지금 세력을 지금 확장하고 있는데 지금 2등에 세력이 있어요. 지금 혼자서 저렇게 못하거든. 뭔가 세력이 있습니다. 2등 어디 있는 2등의 이름이 저 녹색 동그라미 보이시죠? 이거.
거기가 지뢰예요. 그거 들어가면 내가 깨지거든요. 그래서 뒤에서 총을 쏴가지고 자기 자신을 분리해서 쏴가지고 절 공격할 수도 있기 때문에 조심해야 된다. 서버는 북미 서버입니다. 2등이랑 이제 마지막 맞다이를 까야 되는데. 오, 저 온님도 드디어 올라왔어. 2등이랑 맞다이를 한번 해야 되는데 2등이 없네. 어디갔지? 왼쪽 아래쪽? 왼쪽 아래쪽 중에 있을 것 같은데. 뭔데? 내가 워낙 커가지고. 왼쪽 아래쪽으로 좀 가고 있는데요. 어, 여기가 왼쪽 아래 끝인데? 여기가 없는데? 오바마. 보이십니까? 저 밑에? 버락 오바마가 지금 온라인 상에서는 나한테 안 돼요. 물론 이제, 진짜로. 나도 1, 2, 3, 4, 5 뭐 만들고 싶은데 지금 왼쪽에 1, 2, 3, 4가 안 돼. 오바마 대통령. 좋습니다. 조심하세요. 야, 우리 한국인들이 다 쏟았어. 뭐야? 뭐지? 어? 어, 뭐 튕겼어요? 아, 내가 버락 오바마를 너무 얕보고 있었어. 그가 온라인으로 내가 안 된다는 걸 느꼈을 때 그는 실제 파워로 아예 서버를 닫아버린 거지. 내가 하고 있어서 서버를 닫아버렸어. 이게 바로 파워입니다. 이게. 이게 파워죠. 이게 정치력이야. 아, 서버 해킹했어. 아, 나 이거 진짜. 와. 야, 이게. 역시, 어? 사스가 천조국.